2019년도에 옥상 방수부터 시작해서 외벽 공사까지 전체적으로 다 리모델링을 진행해서 완전히 새로운 건물처럼 만들어진 그런 건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부동산 생활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건물은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상업용 건물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하는 건물들은 대부분 보면은 구도심에 위치한 건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수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상권만 중요시하고 건물에 대한 상태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외관에 대한 부분을 보시고 리모델링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 건물은 위치적으로는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일반 상업지역에 있는 위치에 있고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인근 주변으로는 최근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상복합으로 지어지는 건물들이 많이 있었고요. 영상에서 보시는 이 건물이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입니다. 건물은 전체적으로 다 리모델링이 되어진 상태이고요. 2019년도에 옥상 방수부터 시작해서 외벽 공사까지 전체적으로 다 리모델링을 진행해서 완전히 새로운 건물처럼 만들어진 그런 건물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이 건물은 매수를 하셔서 건물을 명도를 하고 리모델링에 어떤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드리는 그런 어떤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는 그런 건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이 건물은 대지가 74.7평 정도 되고요. 일반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로변 코너 자리에 위치한 건물인데요. 전체적으로는 상업용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금액은 19억에 나온 건물이고요. 보증금은 현재 지하가 공실입니다. 그래서 지하를 제외하고 보증금이 9천에 534만원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이 인천 부평은 큰 축을 이루는 도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한 곳은 부평대로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장제로가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이 도로가 장제로입니다. 이 메인 도로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주상복합 건물들이 많이 위치해 있고요. 이 도로와 연결된 도로에 오늘 소개할 건물이 있습니다. 이 도로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천 지하철 1호선이 지나가는 부평대로가 있습니다. 부평구청부터 시작해서 부평역까지 연결된 그런 도로이고요. 그 옆쪽에 물건지가 있는 장제로가 있는데요. 삼산 굴포천역부터 시작해서 만월산 터널을 지나서 남동공단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도로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건물은 부평역에서 부평 해물탕 거리를 지나서 물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전체적으로 다 일반 상업지역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인천 지역 중에서 구도심 중에서 가장 그래도 상권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지역을 꼽으라면 부평역을 가장 먼저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부평역의 상권이 가장 그래도 활성화가 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최근에 재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SK 해무루 같은 경우와 코오롱 하늘채 같이 대단지 아파트가 새롭게 들어선 지역이기도 합니다. 장제로가 있는 이 메인 도로에서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이 2차선 도로가 있는 저 코너 자리에 오늘 소개할 건물이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건물은 지하부터 지상 3층으로 지어진 건물이고요. 건축은 1980년 8월 8일 날 지어진 건물이지만
1층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내부까지 전체가 다 리모델링이 되어진 건물입니다. 주차는 두 대까지 자주식으로 주차를 할수 있고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건물 옆쪽에 한두대 정도는 추가로 더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이 건물은 대지가 246.8제곱미터, 약 74.7평 정도 되고요. 이 지역은 일반 상업 지역입니다. 그리고 대로에 접한 건물이기도 하고요. 건물에 대한 면적은 160.5제곱미터, 약 49평 정도로 이 건물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한 전체 면적은 642제곱미터, 약 194평 정도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물은 지하부터 지상 3층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매매 금액은 19억에 나온 건물이었고요. 보증금은 9천에 534만 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하가 현재 공실이기는 하지만 지하가 만약에 천에 60 정도 월세를 더 추가한다면 더 많은 어떤 수익이 생길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일반 상업 지역 안에 위치한 건물 중에서 리모델링이 이미 잘 이루어진 그런 건물을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오래된 구도심에서 리모델링을 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이런 건물이 오히려 잘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건물에 대한 세부 내역은 영상 뒤 물권표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소개하는 이 건물이나 이 지역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연락을 주시면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